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패스를 할 때 노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이전 시간에 수직자세로 백비드 용접을 했던 철판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두 번째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노즐의 내경과 외경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크기가 작은 노즐을 사용해서 중앙 부분까지 용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토치의 각도는 이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용접입니다. 투패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핫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토치의 각도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융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크게 만들어진 용융풀의 끝부분에 용접봉을 공급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용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면 백비드에 데미지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백비드가 녹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의 뒷면이 녹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하면 화진 홈 사이로 노즐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치를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노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쉴드 가스로 보호되는 면적이 작아집니다. 이런 걸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린다면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노즐의 움직임과 용융풀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용접봉의 위치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빠른 속도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서로 다른 노즐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치의 각도는 이전과 비슷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용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치의 각도를 낮게 만들면 용입시키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저는 노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텅스텐 길이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텅스텐 길이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짧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전과 같은 전류를 사용했습니다. 쉴드가스 사용량도 이전과 같고요. 용접 속도 또한 이전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용융풀의 크기도 이전과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이별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즐의 내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쉴드가스의 압력은 다를 것입니다. 쉴드 가스 압력에 따라서 용접 부위의 냉각 효과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 용접과 같은 조건으로 용접을 했을 때 노즐의 컨트롤과 쉴드 가스의 보호 능력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두 용접의 색깔이 다릅니다.
아래쪽의 용접은 회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위쪽의 용접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용접이 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크기의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했다면 아래쪽의 용접이 이별량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별량으로 용접을 했다고 가정하면 위쪽의 용접이 가스 보호가 더 잘 됐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용접을 했을 때 노즐의 크기가 더 크면 쉴드 가스에 의한 용접부 보호가 더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기가 서로 다른 노즐을 사용할 때 컨트롤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하면 노즐이 파진 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러면 노즐의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마치 필렛 용접을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조금 더 큰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개의 노즐 모두 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노즐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작은 노즐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큰 노즐, 작은 노즐. 그럼 이제 더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노즐을 사용해서 중앙 부분까지 용접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접입니다. 3패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필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핫패스를 한 후에 용접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텅스텐 길이는 조금 더 짧게 했습니다. 필패스 때부터는 파진 홈의 경사도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파진 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2.4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을 사용할 때에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홈의 크기에 비해서 노즐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의 크기와 노즐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노즐을 사용할 때와 큰 노즐을 사용할 때 노즐의 움직임을 비교해 주세요. 파진 홈의 크기에 비해서 노즐의 크기가 많이 크다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노즐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움직임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용접 속도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즐의 움직임, 용융풀의 움직임, 그리고 용접봉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노즐의 크기와 텅스텐의 길이를 체크해 주세요. 보여드린 것처럼 큰 노즐을 사용하면 작은 노즐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토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별량으로 용접을 한다면 노즐이 클수록 실드 가스에 의한 가스 보호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큰 노즐을 사용할 때보다 토치를 컨트롤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더 빠른 용접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이별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노즐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